단속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힘들게 뺐습니다, 기간을. 근데 여기에 제품이 하나 들어있네요. 아, 여기 스크류인가? 이 제품이 들어있어도 지금 현재 사장님, 보고 싶게 타도 수트게지가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무 효과가 없다는 방식입니다, 사장님께. 이거 같으면 몇 개 더 들어있을까요? 저런 건 몇 개 더 넣어버리거든요. 파사 제품을 트럭을 하고요. 저희 모비우스 무동력 터보, 흑기 터보를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마쳤습니다. 타사 제품 흑기 두 개, 배기 하나 탈거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엔진 부조 현상 있는지. 잡아보세요. 기났어요. 잡아보세요. 네, 잡혔습니다. 네, 한번 운행해보시. 스타트부터 한번 비교해보시게요. 글쎄요, 가벼운 것 같은데. 네, 저도 바로 느꼈어요. 바로 나와요, 상이. 아, 생각보다 뒤에서 잘 빠진다. 이 정도면 사장님이 좀 스티게지가 150에서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강제 재생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은데요. 며칠 운행해보시면 다 나오시겠는데. 네.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대로. 카메라 있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요, 지금 아이 편은 모르겠어요. 이걸 새로 달아서 그런지 말든 느낌이 나와야 돼요. 네, 느낌이 가벼워졌다는 네.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러니까 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매일 뛰는 거지 길이라 네. 금방 느껴지거든요. 네. 힘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장님. 무조건 차이가 나야 돼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과연 저희 제품을 장착하셨는데, 수트 네. 게이지가 몇 킬로까지 지속이 될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이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몇 킬로 뛰면 들어오나, 네. 몇 킬로 뛰면 작동이 되나, 이걸 네.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네. 뭐, 오늘 뛰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답이 나오시는데. 발도 한번 떼보시겠어요? 기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그럼 차가 안 잡고 늘어져요, 이렇게. 이게 탄력 운전입니다, 사장님. 네, 쭉 나가네요. 수동 차량이어도 이대로 늘어요. 근데 기아 안 바꾸시고 그대로 밟으셔도 힘이 받으실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늘어지잖아요, 사장님? 네. 예, 네, 바로 이게 탄력 운전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사장님. 그래서 배기에 와르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아. 탄력 운전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3단 드셨는가요? 네, 여기서 이게 3단 듣고 이게 쭉 출발하면 약간 좀 땡기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사장님. 맞아,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대로 3단 듣고 가져버리세요. 빼지 마시고 한번. 3단 듣고 말도 안 될 걸요, 우여전 이게. 네, 2단은 바뀌셔버리네요. 이게 3단입니다. 아, 이게 3단이에요? 네. 원래 2단 출발하세요? 예, 예. 예. 이제 에어컨을 들고 그러면 이제 일단 출발을 하고 네. 좀 약간 좀 언덕이라 그러면 무조건 일단 출발을 하고 근데 이제 빈 차로 갈 때는 2단 출발을 해요. 네. 일반 화물차나 비슷하게 운행하시네. 네. 네. 괜찮아요, 사장님. 일단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 받으셔야 됩니다. 장착하셨기 때문에 또 그만큼 금전을 투자하셨는데 네. 이런 성능이 나와야 되겠죠, 사장님. 그렇죠. 네.
그러려고 투자한 건데. 그럼요. 손등이 미미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님. 네. 차이가 확 나야 됩니다. 확실히 부드러워졌는데. 네, 차가 부드러워져. 가볍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힘은 차입니다. 힘은 차요. 가볍고 부드러운 게 힘이 좋아요. 오늘 오후 뛰어보면은 답이 바로 나오겠는데. 아, 예, 사장님. 바로 나올 수 있죠. 더군다나 여기는 산간지역이잖아요, 사장님. 네, 네. 운행 해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네. 슈트 게이지도 궁금합니다, 사장님. 예, 제가 이거 체크해가지고. 예. 가장 디젤차는 중요한 게 슈트 게이지예요, 사장님. 예. 예. 쭉 뒤를 빼줘야 되는데, 못 예. 빼줘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슈트 게이지가 덜 쌓이고 되게 잘 빼내지게 되면 뒷페이퍼도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 예. 예. 이 차는 요소수 타입 아니죠? 요소수 타입. 아, 요소수 타입. 네. 요소수도 상당히 덜 먹습니다. 아. 20% 이상 절감돼요. 아. 네. 연비는 아무리 못 나와도 10%나 나오고요. 아. 잘 나오면 15%, 20%. 이런 거 장착해가지고 연비 효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타회사. 네. 근데 뭐 한 2%. 아. 뭐 0.2% 이러신다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방지턱 건너도 기어 안 빼고 이대로 가져야 되고. 이게 오랫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느낌만으로도 그렇죠. 분위기에 감이 와요. 네. 사장님도 잘하시지 사실은. 많이 쓰는 소리가 안 들리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아.